아, 이 양파 보지 말고 야, 이거 고랑이 서라. 고랑이 서야 돼. FMC 유튜브를 보고 있는 농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남도에 사는 김영희입니다. 제가 그 FMC를 이렇게 택하게 된 이유는 작년에 제가 양파 농사를 지었는데 바사미드 피에르에서 뿌리 발육이 너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유튜브를 보는 과정에서 아쿠도 루엔수가 너무 좋고 그것을 하면 대박이 난다는 유튜브를 보고 저도 호기심에 이 돈복시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그 마늘 양파 모종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걱정을 하면서 아 그러면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저는 아직까지 지금까지 농사를 지면서 남에게 도움을 받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회사 차원에서 한번 도와드리겠다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이돈복시 도움을 작년에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돈복시 도움으로 아쿠도 루엔스를 양파 뿌리 발육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겨울에 이에 연속을 치고 그 다음에 해동 직후에 쳐가지고 양파 작년에도 100평당 210망을 해가지고 저보다 더 많은 수확을 낸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많은 수확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 농사꾼으로서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집을 지으면 기초가 튼튼해야 어떤 지진이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듯이 농사의 원리도 뿌리가 튼튼해야 어떤 영양제를 주든 좋은 비료를 주든 그것을 다 소화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는 뿌리를 튼튼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아쿠도 루엔스를 썼고 작년에는 많은 협찬을 받았지만 올해는 제가 제 돈으로 제품을 사서 올해는 썼습니다. FMC를 제가 칭찬하고 싶은 것은 저의 입장에서는 절박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입장이 아닌 상태에서는 그렇게 절박하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이돈복시는 저에게 많은 걱정을 주고 많은 작년에 협조를 해줘서 그게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장사를 하든 농사를 하든 인간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첫째 인성이 중요하듯이 우리가 인간 관계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돈복시는 인간 우리와의 그 관계로서 너무나도 그 저에게 와닿게 말씀을 해주시고 진심으로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 이 유튜브를 보면서 조금이나마 농사에 도움이 되고 많은 수확 증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 유튜브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민 여러분, 올해 제가 농사를 지어보면은 얼마나 힘들고 진짜 지칠 때가 많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농사를 지면 농사가 잘 되고 하나하나 커가는 과정을 보면은 또 너무나 즐겁고 행복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서 인건비 때문에 너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너무 많은 인건비가 폭등을 해서 저도 인건비를 너무 많이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다가 농사가 안 되고 수확량이 떨어진다면 적자 보는 농가들이 옆에서 있는 것을 종종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도 아프고 제가 같은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 여기에서 조금이나 보탬이 되고자 농사 짓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유튜브를 찍게 됐습니다. 작년에 유튜브 보고 예. 네네. 혹시 좀 어떠셨나요, 유튜브가? 제가 유튜브를 보면 절박한 상태에서는 그 말이 다 100%, 500% 다 그 말이 맞겠다 하고 저는 귀가 조금 얇아서 모든 사람들의 말을 잘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절박한 상태에서는 모든 유튜브 또 모든 제품들을 믿기 마련입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그러지만 제가 그 농사를 이렇게 짓다 보니까 여기 유튜브를 보는 그 농가분들께서는 모든 유튜브에 나오는 모든 제품들을 100% 진실되게 믿지 마시고 자기가 농가 일지를 써서 자기가 꼭 필요한 것을 접목해서 쓰시는 것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일상이 하루 유튜브를 보는 게 일상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다 그걸 믿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좋은 것을 그걸 쓰고 자기가 접목을 해서 그리고 날마다 저는 제 집 뒤에가 농토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세 번은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농사의 첫째 소득 증대에 적인 것은 관심, 관찰
그리고 날마다 자기가 그 주인이 그 작목을 보고 적절하게 처방을 하고 대처하는 것이 소득 증대의 기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병이 안 와요. 아무리 좋은 비료를 쓰고 좋은 영양제를 써도 병이 와버리면 그것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쓰면서 적절하게 저는 2월 말 정도부터는 그 무조건 10일 간격으로 방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지금 이 양파를 지금 캐러 오는데 지금 이 상태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이 상태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은 우리 양파 올해 병이 하나도 안 왔습니다. 사모님 한번 예. 예, 수확하시는데 예, 예. 오늘 한번 한 개만 뽑아보세요. 뽑아요. 많이 뽑아보세요. 예, 예. 와. 아직도 뿌리가 튼튼 하네요. 아, 구도 좋고. 예예. 봤을 때 1등급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농사를 짓다 보면 대중소가 크고 작고 그런 것이 많이 곁들여 있지만은 제가 농사를 우리 양파를 올해 볼 때 95% 이상이 균일합니다. 모든 것은 뿌리가 기본입니다. 그게 첫째 매뉴 기본 매뉴얼은 예를 들어서 신고 파종 후 아쿠도 루엔스. 그리고 해동 후 아쿠도 루엔스가 기본 매뉴얼이지만은 그것이 꼭 그 원칙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자기 작물 상태에 따라서 세 번 할 수도 있고 네 번 할 수도 있고 뿌리가 튼튼하면은 모든 우리가 좋은 비료, 좋은 영양제를 썼을 때 그 모든 것을 소화 흡수를 할 수 있지만은 뿌리가 안 좋은 상태에서 우리가 금을 갖다 여기다 뿌린망정 그것은 흡수가 할 수 없거든요. 사람으로 비교해도 환자한테 모든 영양제를 하면 얼른 기력이 회복하지 않습니까? 회복되지 않거든요. 건강한 사람이 좋은 제품을 더 건강해지고 많은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뭐 이 많은 것을 투자를 해서 농사에서 뭐가 남느냐 그것은 옛날 방식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개천에서 용은 절대 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하면 그만큼 또 그 소득을 올릴 수가 있고 우리가 이것을 투자를 100원, 1000원을 투자를 해서 30% 이상의 소득을 벌린다면 저는 투자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